할렐루야. 예배로 부름받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곁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시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주의 보혈은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에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8월 11일 이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좋으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러 주님의 백성들이 예배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우리를 거두어 주시사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은총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사 갈급한 심령들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주여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께만 속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 찬송가 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
시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사모하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사랑하는 주님께 우리의 고백, 아버지 우리의 찬양, 아버지 우리의 진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시간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 살피시고 돌보시사 오 아버지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나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께만 속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소속이 되어 아버지 주님의 것이 되어 주님의 소유가 되어 아버지 주님 기쁘시게는 삶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품에 안아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 세상에 의존하여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 위원회, 각 부서와 소그룹을 위해 섬기는 모든 교역자들과 수고하시는 봉사자들께 함께 하시어 섬김의 귀한 손길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영화부에서부터 EM 예배까지 드리는 예배 또한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말씀으로 헌신하시는 지도교사들에게도 지혜와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어린이를 위한 교육관 건축에 관한 모든 것을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심에 따라 증축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떠나는 EM과 중고등부가 함께하는 과테말라 단기 선교팀에게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 들고 나가신 선교사님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선교지의 사역을 효율적으로 잘 감당하고 곳곳마다 귀하고 풍성한 복음의 열매들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선교 다녀오는 기간까지 단기 선교팀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속히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받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비 찬양대에서 마음을 다해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간구하오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아가 7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아름답게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속삭임,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도 빠지지 않고 주의 말씀을 잘 경청할 수 있는 그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는 승리하는 성도에 관한 말씀이었는데요, 작은 것 하나라도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많은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한 가지라도 깨달음이 있고 또 작은 것이라도 변화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독교 교리와 사상을 내가 이해하고 동의하고 받아들인다. 참 중요한 것이지만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믿음을 말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살아계시고 또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니까요. 아니,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요. 따라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이란 신념이라기보다도 신뢰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인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진짜 믿음이라면 현재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나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보다 지금 더 주님을 신뢰하고 저 주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의 그 간증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알겠는데 이게 딱 이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까? 교회 출석을 하고 여러 봉사도 하는데 아,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러한 경각심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그럼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설교자를 만나서 설교를 들었다면 그는 절대로 안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된 것은 살아계신 주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사랑이 회복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성경에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이 말씀이 많은 표현과 비유 그리고 고백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그것이 가장 집중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바로 이 아가서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10년 전에 돌아가신 고 방지일 목사님께서는요, 104세를 사시는 동안 내가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겠다 하시면서 정말 일평생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름답게 사명을 감당하셨는데요. 그런데 박 목사님께서 102세 때 뉴저지의 한 교회에서 하신 말씀 집회에서 내가 다시 만약에 목회를 하게 된다면 성경 66권 중에 두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두 권이 레위기와 아가서입니다. 먼저 왜 레위기를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요즘 수요 말씀 예배를 통해서 오, 이 복잡한 제사법 안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잘 담겨져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예배에 대한 원리를 깨닫게 되죠.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다시 보기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6번 설교가 나갔고요. 앞으로 계속 나갈 겁니다. 그러면 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오늘 설교 본문이기도 한데요. 아니 어찌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을까? 세속적인 남녀 사랑 이야기 같아요. 또 어떤 경우는 표현이 너무 남사스럽기도 하고요. 그러나 주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기를 사모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견딜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정말 그런지 아닌지 이제 우리도 이 아가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는 모두 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 또 파수꾼들의 대화도 살짝살짝 나오게 되죠. 근데 한글 성경에는 그 구분이 잘 안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이게 누가 하는 말인지 단락 구분을 잘 지어 놓았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내용이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그 내용이 아가서의 주를 이룹니다. 근데 이 둘의 신분을 보면요, 솔로몬은 뭐 당대 뭐 왕이지요. 왕자로 태어나서 이제 왕으로서 명성을 날렸는데, 그러나 술람미 여인은요, 평범한 서민의 딸입니다. 아가서 1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술람미 여인은요, 동화 속에 나오는 이 왕의 마음을 그냥 확 사로잡는 뭐 신데렐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백옥 같은 피부도 없고 또 마냥 착하고 고운 성품을 가진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자신의 외모 컴플렉스가 있고 또 오빠들의 노여움을 받아서 포도원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심술이 나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오빠들이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중에 뒤에 8장에 가면은 오빠들이 술람미 여인을 기꺼이 도와주고자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은 오빠들에게 혼나서 포도원 지키는 그 벌을 받았고 또 햇볕에 걸리게 되니까 막 투정하는 너무 평범한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왕은 이 여인을 어떻게 부른 줄 아십니까? 존귀하다. 나의 어여쁜 자야. 너무 아름답고 완벽하다고 엄청난 사랑의 고백을,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완벽함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부족하고 어리숙해도 존귀한 자야, 어여쁜 자야, 우리에게 최고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 이뻐 보이는 것이죠. 아기가 처음 태어나서 이제 모유를 처음 먹고 이제 좀 있으면 응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조그만 아기가 자기도 뭘 먹었다고 너란 응가를 하면 이 부모의 눈에는 그게 그렇게 신기하고 또 이뻐 보일 수가 없죠.
옛날 어느 광고에서요 한 할머니가 우리 손주 황금똥 쌌다고 뭐 이렇게 좋아하신 장면이 기억나는데요. 뭐가 황금똥입니까? 그냥 애기 똥이지요. 그러나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의 눈에는 그게 황금보다 더 귀해 보입니다. 사랑하니까요. 남녀간에도 사랑하면 다 좋아 보이죠. 사귀는 커플들을 보면 자기들끼리 서로 이쁘대요. 주위에서 아무도 동의를 안 해주어도 자기들끼리는 눈에 뭐 콩깍지가 씌었는지 너무 이쁘다고 그럽니다. 술람미 여인은 서민의 딸이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본인도 알고 있고 가족들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왕은 그 여인을 존귀하게 여겨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부부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기분이 좋고 와 너무 본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성경에는 남편들아 아내를 귀히 여기라 말씀하고 있고요. 또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 나이스해요. 너무 귀하게 한 분 한 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자기 아내, 자기 남편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분은 이 참된 교회에 아무도 안 계신 줄로 압니다. 저기 안 참된 뭐 그런 데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대로 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가족들에게 존중받을 때 살아나는 거죠.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라도 작은 행동 하나라도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자녀에게 부모에게 그렇게 실천하며 말씀대로 순종하지 모든 참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아가서에는 이 왕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그렇게 존중히 여기고 존귀 여기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아가서 본문은 이렇게 남녀의 달달한 사랑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아주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이 사랑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주권적 사랑, sovereign love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권적 사랑, 즉 우리에게 어떤 선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뭐가 잘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술람미 여인처럼 어리숙하고 못나도 그러나 전적인 왕이신 주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인데요. 와 우리가 뭐길래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주님께서 주권적 사랑으로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고 그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아가서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조건 없는 주권적 사랑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술람미 여인이 왕을 향하여 어떤 고백을 하는가를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주님께 해야 되는 이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가서에는요 술람미 여인이 왕에게 세 번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게 나옵니다. 먼저 청혼하는 장면에서 등장하는 이 여인의 첫 번째 고백이 2장 1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왕이신데 우리가 주님께 속해야지 어떻게 주님도 우리에게 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요한복음 15장 4, 5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는 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드라마에서 이 안에 너 있다 뭔지 이런 뭐 그 멘트로 한참 뭐 이렇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뭐 다른 내용은 모르고 딱 그 부분만 딱 알고 있습니다. 이거 성경 내용인데, 요한복음 말씀인데, 저는 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술람미 여인의 청혼 고백을 통해서 왕과 본인이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고 서로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고백이고요. 두 번째는요, 결혼 후 찾아오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고백인데요. 6장 3절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아까 2장 16절의 말씀과 그 고백과 비슷한데요. 근데 무엇이 바뀌어 있습니까? 2장에는요, 그분은 내게 속했다가 먼저 나오는데,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어떤 부분이었지만 이 6장에서는 내가 그분에게 속하였다라는 그 고백이 먼저 나오죠. 즉 사랑하는 그분을 먼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죠.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필요해요 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지만 그러나 그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나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라는 고백이 먼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고등학생이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시험 잘 보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성적을 놓고 하나님께 늘 기도했고 결국 이 학생은 한국에서 의대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학에서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의료 선교사로 헌신하여서 지금도 선교지에서 사역을 잘하고 계시는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이거 들어주세요 라고, 심지어는 안 들어주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반협박 같은 것도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지만, 그러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께서는 나에게 자신의 생명까지도 이미 다 나에게 주셨거든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진정 깨닫게 되었을 때 입술의 고백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주님이 필요해요 여기에서 주님을 위해서 나를 기꺼이 드립니다. 이런 성숙한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주시옵소서의 기도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한순간이라도 바로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저는 앞으로 주시옵소서의 기도는 안 할 겁니다. 이거는 교만입니다. 우리는 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주옵소서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께 내 자신을 헌신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이러한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고백은요, 아가사 7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7장 10절의 오늘 본문인데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멘. 자, 여기서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앞에 부분은요, 두 번째 고백과 같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속했다. 그런데 하반절에 보시면은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자, 여기서 사모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 동사 테슈카라는 이 말은요, 무언가를 아주 강렬하게 갈망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성경에 딱 세 번 나오는데요, 모두 다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말과 함께 쓰입니다. 즉,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것은 그분의 다스리심을 선포하고 요청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주님께서 나를 무력으로 점거하고 뭐 장악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자발적인 그런 요청인 것이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나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 7장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요, 이 아가서에 기록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의 주권적 사랑 때문이었죠. 그래서 평범한 술람미 여인을 존귀하다, 아름답다, 완벽하다라고 고백하시며 사랑을 해오신 그 왕이, 왕의 그 사랑이 이 사랑의 시작이 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주권적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진정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도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또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특히 술람미 여인이 했던 세 가지 고백의 이 변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더 성숙해지는가를 볼 수가 있었죠. 처음에는 나의 필요에 의해서 주님을 원하는, 그러니까 나 중심의 어떤 그런 고백이었다면, 두 번째는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랑이 더 깊어지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분이 기꺼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요청하는 그런 관계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참 너무나 귀한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아가서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풀어야 할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가서 중반에 나오는 4장 6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왕은 술람미 여인에게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략, 유향,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것 아닙니까? 바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에게 바쳤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 거기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인데요. 황금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유향은 성전에서 유향을 피우고 또 소재에도 향을 넣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사장적 지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모략은 시신을 닦을 때 쓰였던 용품인데요. 즉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분이라는 고백이,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상징하는 이 세 가지 물품,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아가서 말씀에는 왕이 날이 저물 때에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간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아가서에는 반복해서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주님과 우리와의 그 사랑의 관계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왕은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에게 자신에게 유업이 있는 그 산으로 함께 가자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여인이 미성숙하고 어리고 두려워서
그 유업이 있는 산으로 가지 못하죠. 자기 중심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가 점점 성숙해지고 왕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면서 그 유업의 산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 산은 몰약의 산이고 몰약은 죽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가서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아가서가 성경 66권 중 하나가 된 것입니까? 이 아가서에 담겨져 있는 그 정말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사랑하는 신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 땅의 교회들에게 자신의 유업이 있는 산으로 같이 가자고 초청하시는 것이 이 아가서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달달하게 연애하고 행복하게 살자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신 것을 그 사명을 함께 나누자고 그 유업을 함께 누리자고 온 열방을 통치하고 같이 다스리자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레드카펫이 예쁘게 깔려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 몰약산, 작은 유향의 산, 즉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죠. 나의 죽음과 자기 부인과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며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나아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어리숙한 제자들은 계속 쿨쿨 잠만 잤죠. 근데 예수님은 세 번 제자들을 다 깨우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일어나 가자. 나를 파는 자들이 다가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자기 혈기를 나타내고 칼을 꺼내고 또 무서워서 뿔뿔이 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어주시는 숯불에 구워시는 그 물고기와 떡을 먹으면서 그 사랑의 고백을 주님 앞에 다시 하게 하면서 또한 성령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게 되면서 결국 그 몰약산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리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뭐 다른 거 싫고 그냥 예수님만 좋아요. 그냥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서 이제는 그 몰약산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 자기 부인의 길, 그 길로 함께 나아가며 주님과 함께 그 유업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며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원하기는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그 몰약산으로 그 유업의 길로 함께 나아가며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1절과 3절 함께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
더욱 살아. 이 시간 우리 더욱더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합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모략산으로 가자 라고 주님은 우리를 그 유업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냥 주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검을 다시 도로 꽂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권적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고백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략산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산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아버지 하나님, 바깥들만 밟는 그런 땅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그 사랑이 어떠한지,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며, 아버지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그냥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그냥 사랑의 대화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주권적 사랑으로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면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주권적 사랑으로 부르시고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그 방향이 어디인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며 자기 죽음과 자기 부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의 사명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무엇을 하다 왔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 부끄럽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왕노릇하며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렇게 주권적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십니까?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략산으로 십자가의 길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생명 살리는 데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여러 가지 많은 능력과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께서 더 잘 아시오니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 공급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루하루 풍성하며 흘러 넘치며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까지 적셔지게 하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매일 매순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냥 교제의 시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9월 마지막 주일에는 성찬식과 함께 세례식, 유아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임명이 나왔지만 또 여전히 봉사자들을 필요로 하는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보에 나온 부서와 사역을 잘 보시고요.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각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8일 주일에 독감 플루 백신 무료 접종이 있을 예정입니다. 작년에도 많은 분들이 예배 후 교회 앞뜰에서 편하게 백신을 맞으셨습니다. 올해는 9월 8일에 플루 백신 무료 접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생 소식입니다. 주윤서 안수 집사님, 주정현 집사님의 손자 인기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권현택, 김혜미 성도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한국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든든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임강에서는 주보를 참고하셔서 아름답고 복된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그 모략산으로 담대하게 또 감사하게 기쁘게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주의 신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